파트 2에 이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겁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요새는 뭐 미리 가서도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신청했더니 농지증 발급 안 해준대. 그럼 이 편 들어가야 못 들어가. 아니 이제 지금은 2주씩을 연장이 되기도 하고 미리 옛날에는 낙찰 받아야지 농지증 신청하면 됐다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입찰 들어가기 전에 농지증 먼저 신청하잖아요. 그 먼저 가서 입찰 들어가서 농지증 신청해서 해달라 했더니 아 이거 농지증 못 해줘요. 그러면 입찰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한 것은 뭐 이 내용이 뭐냐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걸 행정소송을 해갖고 한 7, 80개인데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줘가지고 입찰부터 그럼 뛴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한 사례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 5가지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 여기 이제 책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농지증을 해달라고 소장을 넣으면은 상대편에서 답변서나고 답변서에 반박 답변서냐고도 해갖고 한 1년 동안을 가지고 농지증하고 하는 게 아주 심하게 다퉜던 게 이게 뭔가, 첫 번째 건가? 이게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게. 아주 치열하게 다뤘대. 1년 동안을 빼라고 준비 서면을 하고, 아, 1년 동안을 한 대여섯 번씩 서른 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끔 되면, 아, 이거는 농지증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다섯 번째 거. 우리의 수강생들하고 저하고 공동 투자했던 물건인데, 농업법인으로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줬던 사례. 농업법인이 신청했는데 개인이 신청한 거 말고 2020-7707에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26개 지목이 전이 1119평인데 토지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7억 300이 4억 9200에서 3억 4400까지 떨어져서 이건 우리가 공동투자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공동투자로 모집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입찰에 들어갔는데 3억 4,400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가 4억 1,690만 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4억 6,100만 원을 써서 우리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 집행관이 다시 부르더라고요. 여기 1등을, 가격은 1등을 했는데 서류가 인감증명 법인으로 들어왔는데 인감증명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건 실격됐습니다. 해갖고 2등으로 돼갖고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등보다 5천만 원이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죠? 우리가 농업법인 취득에서 상담해갖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1등이 됐으니까 농지증 신청했죠? 그랬더니, 농지증 발급 불가. 안 해준다고 나왔어요. 2등을 했으면 입찰보증금을 안 띌 거 아니야. 괜히 앞에 놈이 잘못 써갖고 1등을 하다 보니까 입찰보증금 띄게 생긴 거야. 근데 농지증 안 해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등이 실격이 된 게 나한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자, 그런데, 저는 원래 이 농지증을 갖고 이런 거 말고도 소송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로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서류로는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농지증 안 해줄 거 생각 안 하고, 한림읍에서 전화가 왔어요. 농업지식상단 대표이사님과 예, 그런데요. 이거 농지증 발급 불가입니다. 왜요? 와서 보시면 그 발급 불가인 거에 이유 설명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발급 불가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뭔지는 몰라도 이거를 내가 농지증을 낙찰을 받아야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일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한림읍에 가서 왜 불허가를 냈는지 이유를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내가 변호사 당신한테다가 내가 메일로 바로 보내주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 불가에 대해서 소장을 써주라. 근데 이 소장이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보내주게 됐는데, 그건 자기한테 그걸 받아서 불가 내용을 보내주면은 4시간 안에 제가 손장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걸 접수시키십시오. 그 약속을 다 하고 제가 이제 하루 전날 제주도 이제 간 거예요. 가서 한림읍에 가서 불어가 난 거 서류를 주십시오. 이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서 왜 불어가 났나고 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LH 사건이 나와서 농지증 발급이 좀 강화됐죠. 그걸 내가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고 고쳐놓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주시 조례에 의해서 농업법인이 제주도 안에 지사가 없으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 농업법인도 안 해준다. 그런데 저는 제주도의 제주시에 우리 농업법인이 지사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탈락입니다. 1차 탈락. 두 번째, 농업법인이 등기부 등본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그 등기부 등본에 영업 종목이 있죠. 영업 종목에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서부터 농업법인에 부동산업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농업법인에는 농지증 안 해준다. 그 두 가지가 탈락이 되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지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불어가 나면은 입찰보증금 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조건 소장 만들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메일로 소장이 와갖고 내가 받아서 그것도 내가 법원으로 해갖고 지금 해달라고 그랬어. 법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소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떠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한 겁니다.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매각기일 연기. 다시 말하면 그 다음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판사님이 그날 이제 그날 일주일 되는 날 허가 불허가를 내는데 허가 불허가 내기 전에 매각기일 연장. 허가 불허가를 내지 말고 연기시켜달라. 이걸 내는 겁니다. 일단은 불허가 남은 입찰부정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하는데 매각기일 연기 신청은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집어넣은 거를 첨부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소장은 법원에다 집어넣고 부원을 가지고 법원 경매계에다가 내가 이렇게 경매 소송을 집어넣었으니까 연기시켜달라 하면 연기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내가 이거를 접수시킨 겁니다. 제주도 가서 하루를 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죠. 우리가 보면 날짜가 4월 26일에 우리가 날짜를 받았고 5월 3일이 변경하는 날짜죠. 제가 5월 3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다 해갖고 접수시킨 겁니다. 아침에 가서 그 전날 뒤에 다 받고 복사 받고 다 해갖고 매각기일 명기 신청서 만들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가갖고 접수시켰더니 담당자가 아, 예 됐습니다 해갖고 일단 변경시킨 겁니다. 변경시켜놓고 허가는 7월 2일, 12일 날 받았죠. 그러니까 5월 3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약 두 달 걸린 관련인데 두 달 동안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상점 점포나 계약해서 지사를 옮겨놓고 만들어 놓고 등기부등본 지사 만들어 놓고 또 법무사 한 대 가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지워달라고 그러고 다 서류 정리해서 두 달 만에 그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일단은 변경이 됐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으로 새로 해주셨더니 새로 해줄 겁니다. 해줘서 집어넣고 허가가 나니까 우리는 소송을 했던 건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하는 것 자체가 농지증을 해줘라고 판결을 이겨야 되는 소송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끊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다 고쳐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낙찰을 받던 거다.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이기든지 뭐든지 변경시킨다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소장 준비를 하고 변경 신청을 해서 하루 전에 갖다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 휴재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농지증에 관한 걸 가지고는 이제 제 휴재를 보시게 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농치증을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었지만은, 제가 워낙에 농치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할 줄 몰랐다면 이게 입찰보증은 뛰었던 거예요. 파트 3 보면 이제 이번에가 뭐냐면은 기분 매각입니다. 기분 매각. 기분 매각에 제가 네 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 하나만 하게끔 됐는데 이 맨 처음 하나가 뭐냐면 기분 매각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맨 처음 그 이거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아파트가 21년도에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요즘 아파트를 살면은 옛날에는 남편 혼자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요새는 다 두 부부가 같이 하죠. 2분의 1씩 해서 요새 2분의 1씩 같이 등기한 것 중에서 부부가 같이 등기한 것 중에서 남편이 잘못했든지 부인이 잘못해서 2분의 1 지분 매각만 강제기매로 나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잘못했든지 부인이 잘못했든지 간에 그 집을 거기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우선 매수가 많이 그러니까 10번 들어가면 9번은 공정우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1분의 1 지분 매각으로 10번 들어가서 9번은 공정우선 매수를 뺏기고 오지만은 한 번 낙찰 받으면 그 돈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매에서 제가 가장 기본인 공유자 2분의 1 지분 매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기본을 아시면은 아 지분 경매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22년 1월 22일 날 우리 12억 1억 2,900을 1억 2,900 12만 9천 원 신권으로 해갖고 12만 9천 원 더 써서 우리가 낙찰을 받습니다. 신권으로 받은 겁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근데 여기 보면 농업법 했죠? 이거 제가 보면 농업법인이 이런 부동산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 때 그냥 공투로 하다 보니까 이 농업법인으로 들어갔죠. 지금 이제 농업법인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게 할 건데 이게 보면 2등이 1억 2,900이 들어왔죠? 이 2등 들어온 사람이 여기 지분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권자는 이걸 다시 사고 싶은데 공유자우선 매수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입찰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1억 2,900에다가 12만 9천 원 더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여기 경매에 왔는데 이 사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법무사를 데리고 왔더라고. 법무사. 근데 아니 법무사라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나는 그 법무사가 왜 왔는지 몰라, 나 보면은. 와갖고, 아니, 보면, 12만 9천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다면, 머리가 있었으면 사준이라도 신청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낙찰 받는다고 협정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낙찰 받기 전에 협정을 하려고 한번 갔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안 산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도장을 잘못 찍어져갖고 경매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친정집으로 가출해버렸대. 창피하다고. 그래갖고 자기도 이 집에서 살기가 싫어졌대. 안 살겠대. 알았다, 그러면. 뭐를 그러면 내가 바로 소장을 냈습니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내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뭘 내가 소장을 냈나? 이렇게 소장을 내는 겁니다. 2분의 1은 내 건데 그 남편이 내 지분까지 다 사용하고 있죠. 너 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1억 2,900만 원치를 너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료를 너 나한테 내놔. 그리고 팔릴 때까지는 지료를 내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 일단은 소장을 내놓는 겁니다. 내놓고 찰러 갔어. 당신이 안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소장을 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당신 계속해서 그대로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는 경매로 파는 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경매로 팔지 말고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가서 내놔가지고 팔읍시다. 그럼 좀 더 경매로 파는 것보다 더 빨리 팔리고 더 좀 좋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릴 때 나눠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경매까지로 해서 합니까? 왜? 이제 경매는 비용부터 내놔야 되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 나하고 갈수 그럼 빨리 팔면 뭐 지적 먹을 거 없이 팔려 갑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갔더니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감정했을 때보다도 아파트가 올라갔고 이때는 올라갔을 때예요. 지금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 3억 8천에서 한 4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좋다 팔아달라. 얼마든지 그럼 내가 3억 8천 정도 팔아달라. 얘기했더니 한 20일? 20일쯤 지나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 3억 8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팔겠냐고. 딱 팔렸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그쪽도 전화해서 3억 8천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신 뭐 약속했으니까 팔자. 우리 계약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냥 한 돈 한 1, 2천만 원만 깎아주면은 중개사 수지도 안 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저한테 좀 파실 수 있습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때는 그때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냐? 좋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다가 파는데 1억 5천에 파는 걸로 하자. 그 대신에 나머지 깎아주기 위한 나머지 돈이 한 2천 몇백 원 남은 것은 내가 소장을 준걸 취하시켜야 되니까 취하 동의서를 써주는데 나는 그 비용으로 내가 조금 깎아줄 수 있다. 무슨 얘기 이해 가시십니까 지금? 그랬더니 그 사람,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일가구 일주택이고요. 뭐 하다 보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2분의 1 지분 매가 가장 기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2분의 1 지분이 있던 것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은 강제금으로 낙찰 받았죠. 그럼 2분의 1 지분을 다시 팔았죠. 얼마에 파는 거였죠? 1억 5천에 파는 걸로 만들어놨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소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취하로 위로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데 것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낙찰 받은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낙찰 받기까지는 9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번 떨어졌으면 그냥 갔다 온 걸로 해서 돈 날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2분의 1 지분 아파트는 낙찰 받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공유적으로 매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한 10번 떨어지다 또 한 번 낙찰 받으면 내가 돈 좀 몇 천만 원 번다. 그런 생각으로 가자. 기분 좋게 떨어지면 아까 내가 무슨 뭐라 그랬다 그랬죠? 리무진이 올라오고 이번에 버스를 놓쳤구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떨어지는 걸 즐기는 마음으로 경매에 임해야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지. 떨어진다고 승질내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를 못 봅니다. 반드시 그 제가 말씀드리니까 명심만 해요. 떨어졌다고 승질내는 사람 돈 못 벌어요. 자,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2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 사전에 나와 있진 않아. 지금 한 3, 4일 전에 이 출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냈으니까 마지막 틀린 거 있으면 굳이 교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정해서 내가 출판사에 다시 보내면 그때부터 출판사에서 일반 서점에 나오려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면 이건 보면 도래에 관한 것이 8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출판사에서 편집한 게 아니고 요거는 제가 출판사에다 보낸 원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고 조금 지금 편집한 게 좀 다를 거예요. 보면 울진군 후풀면에 이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봤더니 항공사진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있는 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도로에 관한 것으로 가지고 유튜브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도 오면 제가 한 10건을 가지고 오면 한 7, 8건 제가 해결해 드려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여건 했는데 이것도 그분이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진군 후프면이 고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집에서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집은 무허가 집이랍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기를 가지 않아갖고 여기에 보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고 시골에 있는 이 땅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 없어진 현황도로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인데 이걸 가지고 도로를 정식 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도로는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 못하겠고 현장을 한번 가봐야지 되겠다. 그럼 또 내가 울진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강의를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올라오면서 여기를 들렸어요. 봤더니 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현황도로가 있던 자리가 한 내가 이 도로법에 있는 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서부터 한 5m 정도만 들어가니까 대나무 숲으로 꽉 차가니까 한 15년 동안 안 썼다니까 대나무 숲으로 꽉 차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 현황도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집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인정해 받을 수는 있어요. 판사님한테 우리가 소장을 내면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현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어딘지 감정을, 측량 감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법원에다가 측량 감정비를 내죠. 그럼 측량 감정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 걸 다 재가지고 면적과 위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판사님한테 보고하고 현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현황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거는 소장 내봐야 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불렀죠. 그럼 내가 가봤더니 대나무 숲이 둘러싸여 있어갖고 현황도로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를 만들어야지 소장에서 이길 수 있지 그 사람은 못 이긴다. 그렇지만 자 알으십시오. 뭐냐면은 현황도로를 2m를 만들면 담당 그 측량 감정사가 2m를 측량을 하고 3m를 만들면 3m를 측량을 하고 4m를 만들면 4m를 가지고 현장 있는 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도로를 높여서 측량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한 4m 도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현황도로를 당신이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길 수 있고 못 만들어 놓으면 진다. 만들면 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너 변호사하고 내가 협조하는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소장을 집어넣으면 한 3, 4개월 안에 판사님이 측량 감정사를 지정했는데 측량 감정사가 지정해서 나가기 전까지 다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이기지 그 차는 못 이긴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 고향이고요. 아버지도 뭐 십몇 년씩 다 알고 다 압니다. 고향이 있다면 그 정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나는 가보지 않고 지료 감정 평가사가 지료 감정을 해갖고 제출한 측량하고 사진을 보니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여기서도 여기까지 4m를 만들어 놓으면 측량 감정가 4m를 측량하는 거고 현황은 3m를 만들면 3m를 측량하고 2m를 만들면 2m를 측량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4m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라. 그때 진짜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 포크레인 누워서 했지 이거 그냥 했겠어요 이거. 도로까지 어떻게 포장은 안 했지만 땅까지 다 젖어가고 제대로 만들어놨잖아요. 아니지. 다른 사람 땅이죠. 다른 사람 땅인데 이 여기 땅 주인이 좀 먼 데 있었나 봐. 어떻게든 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제 이 소장을 낸 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고 뭐 15년 전에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답변을 다 나와요. 저는 오늘 그냥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답만.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했고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데 우리가 다시 준비사는 어떻게 했고 결국에서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구나 하는 거는
이제 정식 강의 시간에 다 듣는 거고, 오늘은 공개 강의잖아.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끔 되면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이런 거를 배운다.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었죠? 감정평가서 감정했죠? 여기가 전개인데, 요 다는 다른 사람 땅이고, 나 다른 사람 땅이고, 가 다른 사람 땅이야. 세 개의 다 땅주인이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화해공개결정. 한 사람한테 200만원 줘라. 다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은 이제 200만원, 넓은 사람이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아이씨, 우리, 그 땅 받아갖고, 그냥 그 돈 밖에 넣으면 억울합니다고, 이제, 거기, 은행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땅, 돈으로 받지 말고, 우리 땅 주고, 땅, 교황은 받고, 우리 땅 잘라주고, 이제 땅 내놔.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 땅이 한 필지가 몇천 평이 되거든요. 도로 없던 땅을, 이 도로를 전부 다 우리 이름으로 샀죠. 몇천 평이 도로 없는 맨지에서 도로가 있는 땅으로 만들었죠. 가격이 몇천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알았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유튜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보시게. 도로도 보면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러는 거야. 이거 40만 원 받고 가르치는 게 너무 뭘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VIP만 만들어갖고 한 네 다섯 명만 모아놓고 한 500만 원 받고 도로도 가르치고 가르치면 지우는 거, 가등기 지우는 거, 이런 거 가르쳐도 500만 원 받아도 돼요. 담임선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진짜? 뭐 특별반, VIP반 뭐 이런 거 있다며. 그래서 그건 몇백만 원씩 받는다며. 응, 그러니까. 응, 그렇게 하면 좀. 근데 제가 이 강의하는 거는 이 자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제가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 강의한다 그랬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의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추천 물건을 해주면 이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은 추천 물건 골라줘도 저게 뭐 저런 걸 사라고 그러지? 이래요. 이거를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 이효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라고 그러구나 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 물건 골라준 걸 알아듣기 위한 강의예요, 이거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대, 이거는 웃기는 게 천안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투하시는 분들이 골라줘갖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아갖고 11억짜리를 8억 1500까지 되는 걸 9억 4천 주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현금을 내자마자 이렇게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입구를. 흙으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공장 들어간 게 여기서부터 이 도로거든요. 이거. 이 땅 주인이 흙으로 막아놓고 이 도로를 3억에 팔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11억짜리를 9억 주고 샀는데 도로를 3억 주고 사면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감정가 11억짜리를. 그러니까 지금 좀 깍자들이 안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다 친다 그래갖고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3억 달라는 걸 한 2억 7천만 되면 계약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안 된다. 이런도 못 갚았는데 3억 그대로 줘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공투회장이라는 사람이 속이 상해갖고 있다가 유튜브 보고 날 차이로 딱 보고 아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그랬어요. 내가 나하고 같이 협력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니까 변호사하고 나하고 같이 상담을 합시다. 날짜를 잡아서. 그래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모였더니 혼자 온 게 아니라 공투했던 사람이 7명인데 5명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변호사 쪽 얘기하면서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500에 이기면 500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하면 바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계약을 안 하고 그 공투했던 사람이 나보고 그 변호사 사무실 2층에가 우리가 거의 6층인데 2층에가 커피숍이거든요. 그 커피숍에서 만나지. 커피숍에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안에서 다른 변호사한테 두 명이나 가지고 물어봤는데 진다고 그랬다.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포기를 했는데 여기 이 교수님이 소개해주는 이 변호사는 이기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500만 원 계약했다가 아 졌네요.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500만 원 계약 뜯기는 거 아니야. 시간은 지나고. 1년 동안을 이 공장을 비워놓고 있대요. 못 들어가게 막. 그래서 나보고 1년 동안 자기가 그 공투회장으로 갖고
1년 동안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있대, 이것.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회장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변호사가 지금 500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5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계약을 한 거다. 이기면 500 주는 거는 500은 내가 주고 계약해라. 그래놓고 500을 내가 주고 계약하는 거다. 근데 진짜로 몇 개월 지나서 이기면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줘라. 그런 조건을 내가 5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 그러면 계약하면 되지 않냐.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계약해라. 그랬더니 그 지금 커피숍에서 다섯 명이 내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조금 생각해보겠대. 그랬더니 한 3일, 4일 지나더니 이재수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500만 원까지 대신 내주겠다 그랬겠느냐. 이길 수 있으니까 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계약하겠다. 500만 원 주고 계약했어. 계약했다고 딱 하길래 바로 내가 변호사한테 내가 줬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 공장 허가 받을 때 이 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도로를 제출해서 건축허가 난 일반 변호사가 소장을 넣을 때는 민법을 갖고 하지 건축은 몰라요. 건축허가 받을 때 이런 거 제출되는 건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예전에 수강생 한 분이 등록을 하셨더라고. 한 두 번 듣더니 저한테 강의 끝나고 나니까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봤더니 변호사야.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이 뭐 하려고 저한테 강의를 이게 신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토지 개발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와서 하는 수임을 맡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토지에 이래라는 것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갖고요. 이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토지 어느 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토지에 대한 뭘 보려면 어느 법, 뭘 보려면 어느 토지, 농지, 무슨 건축에 대한 법은 법의 종류가 한 60, 70가지가 되는데 어느 법에 무슨 내용 있고 어느 법에 무슨 내용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 이 법하고 이 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 다음날 내가 바로 가르쳤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교수님 그 가르쳐준 법이 내가 보면 내가 표현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입학했던 거는 40만 원 내고 입학했던 거는 자기가 수입 맡은 그 토지 개발이라는 법률이 어느 법에 있는지 대법을 모르니까 대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들은 민법 형사소법 다 알지만은 토지 개발에 관한 법이 어디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법이 어디 있고 흉지를 변경하는 데 어디 있고 건축에 대한 어떻게 있고 도로를 만들 어떻게 돼 있다는 그런 법을 그러니까 민법만 가지고 이기려고 막으면 하면 민법만 가지고 이기려고 그 사람이 주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판결문에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해갖고 바로 어떤데 결정 채무자의 비용으로 했다 이거를 막은 걸 쳐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도로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위장전입자도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책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위장전입자가 있는데 위장전입자에 뭐예요? 배당이 배당을 주는 거야. 위장전입자한테. 그 위장전입자를 우리가 특수경매라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있죠. 배당 요구했죠. 그때 그 위장전입자 잡아내는 원칙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웃기는 거더라고. 이거는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서 여러분처럼 이게 정식으로 유튜브를 듣고 이 공개 강의 듣고 입학하신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도 젊으신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 전 누가 추천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교수님 돈 되는 것을 하나 좀 해줘요 이제. 그냥 알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세입자가 1억 6천에 전세를 들어가서 배당 요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9천만 원까지서 4,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억 6천을 배당 요구를 했는데 5,500 주고 낙찰을 받았으면은 500만 원 빼고 5천만 원이라면 1억 천은 배당이 안 가죠. 세입자한테다가 그럼 낙찰자가 1억 천 물어줘야지.
배당 요구했다고 해도 자기 돈 못 찾아가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건 우리 기본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권리문서를 자세히 봤거든요. 권리문서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임대차가 계약서가 있는데, 보면 자, 보십시오. 임대인이 누구죠? 건물 주인이 임대인이 돼야 되죠. 임차인 누구죠? 세입자죠. 근데 임대인이 누구야? 전길 누구고. 임차인 누구죠? 전길 누구죠? 자,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봤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지분이 10년개발산업주식회사 2분의 1이고 주식회사 청구가 2분의 1이죠. 신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아,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권리신고하고 뭐 강제징매 해가고 이런 거를 보증금 1억 6천이라고 해놓고 뭐 해당 요구를 신청하는 거예요. 뭐 임대인 소유자 전 누구 임대인 누구 지금 아, 내가 권리분석 딱 해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계약자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주인지 아닌 사람과 계약한 건 무슨 배당이냐? 바로 나와야 한다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경매정보제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경매 물건이 나오죠. 그 중에서 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돈이 된다는 거를 알고 권리분석해서 쭉 찾아보면은, 아, 이런 것이 돈이 되겠군,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알았냐? 그렇지 않고 이게 반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런 거 신청했네? 그럼 누구하고 계약했지? 2분의 1 지분인데? 둘 다하고 계약을 했나? 한 놈하고 계약했나? 그러면 그 계약한 놈만이 누구 책임을 때 우리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서 해야 될지? 난 이런 식으로 권리문서하고 들어간 거예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넌 누구하고 계약했냐? 2분의 1 지분 중에서 우리 낙찰받는 사람 지분하고 계약을 했느냐? 안 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런 걸 알려고 권리문서 들어갔다 보니까 땡뚱맞게 다른 놈하고 계약을 한 거야. 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임대차 계약서가 나온 게 네. 그 원래 세입자하고 그 원래 임대인하고 통화를 했던 게요. 그 사진이 원래 그 조사관이 그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 그 아니 이거는 저기 뭐 우리 임장 가서 아니, 그 임장 가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그 권리분석 할 때 보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 나와 이런 보고 어디서 어떻게 본다는 게 다 내가 가르쳐주고 다 알지 다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당연히 들으면 나한테 가르쳐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나가 무슨 어디 가서 그걸 봐요 권리분석 하다 보니까 내가 본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권리분석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지 부동산 경매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지금 400만 원을 달래? 500만 원을 달래? 얼마를 달래? 그 45만 원이 그러면 좋게요. 45만 원이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아까 조금 늦게 오셨죠?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좀 설명 좀 해줘. 아, 예. 이제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제가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해갖고 골라주는데 이런 물건을 내가 골라주는데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저놈이 왜 저런 물건을 골라주는가는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수출 물건 골라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가 강의를 해서 1년 동안에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돈 번다 하는 거를.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 행정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여기에 보면은 뭐, 아, 여기는, 이 실전 사례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해놓고 상대편이 아쉽게 만들어놓고 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서 수익을 올린다는 실전 사례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다섯 번째가 협상을 안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간 경우가 있으면 경매로 다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건 한 4, 5년 전에 써가지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판결문까지 간 적이 있는데 요 근래는 제가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협상이 안 될 수 있다 싶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잘 안 합니다. 그 경험을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물론 제가 실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은 예전에 3%, 4%를 실수했다. 100개 중에서 2개, 3개를 실수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계 정도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제가 실수가 없다고 어떻게 100% 퍼펙트하게 얘기는 못하죠. 지금도. 자, 이게 한번 보시게끔 되면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이 부동산 투자 마술사랍니다. 이 마술사에 있는 이 블로그에는 제가 뭘 만들어놓으면 제가 소장을 누르면 소장을 누른 것에 대한 판결문 뭐 이런 것이 있는 거를 전문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책에 없는 것도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책에 없는 것도 제가 보면 책에 있는 거는 골라서 몇 개는 이제 책에다 쓴 거고 일반적으로 소송하고 판결문 받고 하면 여기다 집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든지 도로에 가는 소송이든지 지분경매든지 공유를 분할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서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 소장 쓴 걸 다 보시고 그거 그대로 해서 나홀로 소송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예전에는 이종수의 특수경매 이렇게 했더니 그 이종수의 특수경매 워낙에 많이 있다고 찾아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 그럼 이제는 여기 블로그 제목에 여러분 블로그 명했고 블로그 명에다가 부동산 투자 마술사 딱 치면 이게 바로 뜹니다. 그럼 그거 안 해보게끔 되면 소송에 관한 거 모든 거 도로에 관한 거 농지증에 관한 거 뭐 이런 것이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보셔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토지 개발 과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개발 강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면 아까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암동권은 건축물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양성화시키는 방법. 그러면 양성화시키지 않고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등기부등본도 넘겨주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도 넘겨주고 야 건물병 1,000만 원 내놔 그럼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을 사는데 1,000만 원 줘 안 줘? 그럼 내가 뭔가를 해줘야 이게 그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무허가 건물을 팔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아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도로 있죠? 도로. 도로? 이 도로가 지적당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44조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어떤 대지든지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자 어떤 지적대에 없는 도로를 땅을 건축허가를 내라고 신청하면 담당자가 도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그냥 내주겠다고 그래. 이쁜 여자가 가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내줄게요. 우락부락한 남자가 건축허가 도로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 원칙이 있어. 그 원칙 우리가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인가.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선허가 받아와라.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용선허가 받아야 돼, 안 받을 때.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제가 설명드려. 이런 원칙. 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농취증은 딱 배울 게 세 개입니다.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내가 농지연금을 받는 거 하나. 아니면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 하나. 농지인데 분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국유지 내가 어떻게 점유하고 어떻게 분할을 받는 거. 땅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땅 자르는 건 기본으로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르냐. 땅을 자르는 방법이 한 7가지가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 가지고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못 자르는 줄 알아요. 자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갈 갖고 못 자르면 가위 갖고 자르고 가위 갖고 안 되면 착도 갖고 자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위 갖고 못 자르는 게 못 자른다고 포기해요. 그런 내용이
토지 개발 내용에 다 있다. 이렇게. 그런 거를 다 읽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토지, 그러니까 특수경매 강의는 4개월 동안에 45만 원이고 이거는 목요일로, 그건 화요일 날 하는데 이건 목요일 날 하는 겁니다. 이것도 4개월 과정인데 이것도 똑같이 1년 과정으로 들으면서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토지 개발 과정하고 특수경매 과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보면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원칙이에요. 원칙. 무허가 건물 팔고 사는 방법,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키는 방법,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가가 내는 방법, 구유지 점유하고 불화받는 방법,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재배령 허가받고 농지전용 허가받고 산지전용 허가받는 방법, 이런 거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조금 내용은 다르죠. 아, 이 강의가 이 자체가 아니라 제가 120만 원짜리로 1년 동안에 추천 물건 강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경매 추천 물건은 120만 원을 갖고 제가 1년 동안 추천하고 봤는데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도와드립니다. 내가 해드리지는 않아요. 내가 다 나서 해결해드리지 않지만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라, 어떤 식으로 소장을 써라, 협정은 어떻게 해라, 뭐 측량부터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은 내가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도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가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편하고 좋아요. 왜? 1년에 두세 개를 낙찰을 받아도 제가 다 도와주고 컨설팅 비용 받으라는 거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아, 컨설팅 비용 받는 거 없으니까 해가지고 보면 3년, 4년을 계속해서 1년 지나면 또 110만 원 되고 1년 지나면 100만 원 되면서 그 사람들 그래. 아, 컨설팅 비용 안 주는데 1년 지나서 내가 두 손에게 낙찰을 받고 120만 원 내는 건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까워 이런 분이 있는데 결국 소극적인 뭐 하다 보면은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은 120만 원 아니다 낙찰 한 개도 못 받으면 12만 원도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가 진짜로 경매로 해서 입찰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신 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경 삼아서, 취미 삼아서 배우시겠다는 분은 가격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카드만 한두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못 오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오늘 등록을 하시면은 그 유튜브로 들을 수 있게끔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거든요. 그 지금서부터 오늘서부터 등록하시면 내년 8월 말일까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특수경매부터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한 달 정도쯤 지나면서 주변에 듣는 사람들을 추천 물건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시면 한두 달 후에 추천 물건 강의도 같이 등록을 하면서 입찰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공투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처음서부터 막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서 와서 한두 달 동안은 눈으로 보고 듣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화요일 날 강의는 등록을 해놓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